이런 모양의 손금을 가지고 있나요? 그럼 당신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부자 손금인 일자 손금, 즉 막진 손금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선과 두뇌선이 이어져 있는 손금으로 일명 일자 손금 혹은 막진 손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손금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는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는 자신의 프라이드가 강하게 부각되는 단독 생활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똑 부러지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성격으로 부자 손금의 일종으로 이미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 일자 손금이 약간 변형이 되어 비슷한 모양을 보일 때의 손금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일자 손금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성실하고 생활력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끈기가 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 네 번째는 스스로 노력하여 부귀를 일구어낸다. 다섯 번째는 고집적이고 현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된 일자 손금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일자 손금 중앙에 감정선과 두뇌선이 갈라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손금은 결여 유연한 마음과 유연함을 모두 갖춘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끈기와 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성이 강한 타입이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한 일자 손금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협조를 잘하며 잘 어울리기도 하는 손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 손금의 특징이 그러하거니와 혼자서도 일을 잘하는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갈라진 두뇌선이 길수록 창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짧은 두뇌선과 직선에 가까운 감정선이 만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이러한 손금은 책임감이 상당히 강하고 성실한 타입의 손금입니다.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살려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여 마침내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손금입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고집이 센 것이 단점이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지만 감정 표현 잘 못하는 성격으로 꽁냥꽁냥하며 달콤한 연애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묵한 경상도 사나이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세 번째로 일자선 위에 감정선이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손금은요, 화끈하고 애정과 열정이 풍부한 사람의 손금입니다. 일자 손금의 성질과 더불어서 이중 감정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어떠한 역경에도 끈기와 또 과감히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두드러지고 또 애정 표현이 풍부하고 매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인가 집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겠다라는 의지가 대단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손금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감정선과 지선이 두뇌선과 합류하는 모양을 알아볼까요? 역시 일자 손금의 변형으로 끈기가 있으며 감정선이 함께 있어서 타인을 잘 돌보며 남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손금입니다. 여러분들 손금이 이와 같은가요? 그럼 적어도 인간성이 더럽다는 소리는 듣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뇌선의 지선 혹은 감정선의 지선이 옆으로 나와서 서로 맞닿아 일자 손금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손금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의식이 강하나 의외로 남을 잘 돕고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손금에서 발견이 됩니다. 끈기가 있고 매사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성실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의 손금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러한 손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일자 손금이 중간에서 갑자기 아래로 꺾이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손금은 현실적인 사고의 소유자로서 꿈을 가지고 꾸준히 그 길을 향해 전진을 해서 결국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되는 손금입니다. 안정적인 것보다는 도전을 하여 결국 이루어내는 것을 좋아하며 오히려 정해진 틀에 박혀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끈기 있게 지속하여 열정적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타입이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막진 손금, 일명 일자 손금에 변형된 모양 다섯 가지의 유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